사이즈유 윤수정입니다. 오늘 제 시승메이트는 바로 이 4세대 소렌토인데요. 진짜 제가 알던 소렌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하게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풀체인지된 소렌토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요, 이 보닛 부분이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가 10mm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체 자체는 굉장히 낮아져 보인다라는 효과를 좀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닛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사실 저는 이 디자인을 이미지로 봤을 때는 좀 기아의 셀토스가 생각이 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디테일한 요소들을 좀 들여다봤을 때 셀토스 이미지가 그렇게 연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를 보시면요, 이게 약간 원형도 아닌 것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 헤드램프 쪽으로도 가시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주간 주행 등과 방향 지시 등의 역할을 같이 하는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기아의 K7 프리미어와도 좀 닮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쭉 연결된 최신의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부분으로는 뭐 이렇게 화살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안개 등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는요, 이 소렌토가 신형 3세대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35mm가 증가를 하면서 2열 그리고 3열 공간까지 여유로움이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C필러에 이런 크롬 가니쉬 굉장히 두껍게 채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쪽에도 보시면은 이 사이드 가니쉬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약간 우리가 소렌토의 기존 이미지를 생각해보면은 약간 통통하고 좀 밋밋한 감이 있었는데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부여를 시킴으로써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약간 각진 소렌토의 이미지에 잘 부합하도록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도 보면요, 지금 이 휠 하우스를 굉장히 크게 메꾸고 있는데 20인치의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디자인으로 봤을 때 사실 기존의 소렌토 휠 디자인과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인하고 이 준대형 SUV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위풍당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휠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는요, 후면부도 역시나 많이 변화를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로형의 리어램프가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세로형의 아주 큼지막한 리어램프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팰리세이드를 좀 봤을 때 이렇게 세로형의 디자인이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안쪽의 디테일을 또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부분에 뭔가 홈을 집어넣음으로써 약간 단조로움을 탈피한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 램프가 측면부 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날카롭게 좀 채택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 소렌토가 뭔가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전면에 비해서는 후면이 살짝 여백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4륜 구동이라는 거를 레터링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소렌토라고 해서 아주 큼지막하게 아이덴티티를 이곳에 딱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숨어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 리어 윈도우 와이퍼가 이렇게 숨어있는데 그리고 이 루프가 살짝 길어지고 좀 날렵해지면서 이 안쪽으로 리어 와이퍼가 좀 숨어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면부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진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요, 이렇게 크롬의 장식에 또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가짜예요. 요새는 가짜로 이렇게 그냥 머플러 팁으로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면부의 그릴 디자인 디테일이랑 약간 육각형은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재미나게 모형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찐! 진짜 머플러는 이쪽에 아주 큼지막하게,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보면 안 보이고 아예 머리를 아래쪽으로 숙여주셔야지 이 머플러가 보인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대형 SUV를 능가하는 소렌토의 트렁크 공간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이 소렌토 레터링 아래쪽으로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여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 지금 이 차가 6인승의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3열 시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공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짐을 적재하기에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3열 시트를 무조건 접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뭐 세차용품을 실으실 수 있는 공간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짐을 실으시기에 좋고요. 일단 3열을 한번 레버를 활용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폴딩이 되고요. 이렇게 폴딩을 시켰을 때 이 턱 자체는 상당히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을 그냥 이렇게 밀 때도 무리 없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일단 3열 공간까지 접었을 때의 적재는, 사실 우리가 휴가지에 놀러 갈 때 이렇게 장을 봐서 커다란 박스를 한 하나, 둘, 한 세네 개 정도는 충분하게 실으실 수 있는 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높이 자체도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골프백이라든지 많은 양의 짐을 실으시기에는 뭐 무난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열 공간까지 한번 폴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지금 여기에 원터치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버튼을 자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원터치 폴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날씨가 따뜻해져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되어 있지만 차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차박 시트를 안쪽까지 밀어 넣고 성인 두 명이 들어가기에는 아주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모두 저 2열 시트에서 이어지는 턱도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할까요? 오늘 근데 요 올라가는 턱은 살짝 높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일단 앞에부터는 살짝 머리가 닿는데 뒤로 가면은 요 정도까지 와야지 제가 허리를 꿋꿋하게 폈을 때, 잠시만요. 제 머리가 거의 닿을락말락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약간 남성분들은 앉은 키가 크시니까 좀 닿을 것 같고요.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끝에까지 제 다리가 있다고 치면은, 공간이 엄청 많이 남는데? 잠깐만요. 요 정도. 요 정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제 키가 162cm니까 한 180cm 남성분들에게도 좀 여유로운 공간이 채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 역시도 소렌토의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하게 벗어 던졌는데요. 일단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라든지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형상들이 모두 K5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 이 아래도 블랙 하이그로시고요. 센터 콘솔부터 다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이, 아까도 제가 내비게이션을 좀 만졌는데 지문이 남는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모니터의 터치 조작감 같은 거는 상당히 좋아요. 그냥 이렇게 슥 훑기만 하는데도 잘 작동이 되어 있고요. 이 양 옆으로도 터치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눌러줬을 때 곧잘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송풍구 디자인이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던 디자인이 채택이 됐어요. 뭐 일각에서는 약간 뭐 스파이더맨의 그런 거미줄 모양 같다라고도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위쪽에만 송풍구가 달린 게 아니고요. 지금 앞쪽에만 하나, 둘, 여덟 개의 송풍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과 아래쪽에 바람의 방향을 달리해서 훨씬 더 운전자가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공조 쪽에는
버튼식이랑 또 이렇게 조그 다이얼식과 또 터치식이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오토로 바람의 세기 그리고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 온도는 다이얼로 아래쪽으로 내리고 위쪽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바람의 세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청정 모드라든지 바람의 세기, 송풍 이런 것들은 터치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닫을 수가 있는데요. 훨씬 이렇게 하면 깔끔해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열면 USB 단자 한 개 그리고 충전 포트도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공간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양옆으로는 통풍과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풍 3단, 열선 3단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변화점이죠. 이 다이얼식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P하고 R&D 부분에 위쪽으로 약간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N, D 그리고 R은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렌토라고 해서 이 실내에도 아이덴티티를 딱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그 주행 모드를 변경해주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데 위쪽이 드라이브 그리고 아래쪽이 터레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어떤 모드인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게 모니터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포트에서 에코 그리고 스포츠 스마트까지 색상도 변화를 합니다. 계기판상으로는 근데 변화가 없네요. 그다음에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도 있고요. 오토 홀드 그리고 이쪽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블레스 트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납 공간은 약간 지금 제 손바닥 두 개 정도의 넓이감이 나오고요. 깊이감은 했을 때 제 팔꿈치 정도, 한 요 정도? 요 정도 깊이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로 USB 단자가 마련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시트는 퀼팅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자세가 굉장히 편하네요. 그냥 좀 영화관에 그런 시트에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소파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요. 이 시트 자체는 그렇게 푹신푹신한 편이 아닌데 살짝 탄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자세를 좀 연출을 시켜주고 이 등허리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팔 부분까지 다 이렇게 감싸 안을 정도로 시트가 좀 넓게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블레스 트림에 들어가는 기본 옵션으로 또 한 가지가 이 시트에 USB 단자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렇게 달려있고 마찬가지로 조수석에도 이렇게 시트 뒤쪽에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의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인데 이게 저는 사실 약간 비늘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디자인 자체가 그냥 마른 목걸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살짝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까지 채택을 하면서 근데 얘는 약간 그냥 나무 소재를 좀 모방한 나무 소재를 표방한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이 디자인 그리고 도어 쪽까지 이 디자인이 연결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무드 램프가 또 나오거든요. 이 아랫단 그리고 도어의 부분까지 저녁에 확실히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무드 램프가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아주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열 공간 한번 볼게요. 2열은 대형 SUV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시트의 착석감은 1열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제가 좀 더 뒤로 살짝 젖혀 볼게요. 이렇게 오 많이 젖혀지네요. 뒤로 그래서 2열에 타시는 승객분들은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약간 릴렉스하게 주행을 하는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잘 쉬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시트가 슬라이딩이 또 가능하죠. 어? 지금 가장 뒤쪽으로 당긴 게 요 자세고요. 지금 운전석은 저의 자세로 맞춰놨거든요. 보면은 주먹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연출이 되고 있고, 좀 더 앞으로 당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 두 개 반 정도의 공간은 남아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열에는 편의 사양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열 승객을 위한 요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220V의 단자, 그리고 USB 충전 포트 12V 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열과 2열에는 이 포켓도 두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그냥 그물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훨씬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동식 선 커튼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햇빛을 가리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또 수납 공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지금 커피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2열에도 개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에 있는 수납도, 제 핸드폰이 지금 아이폰 11 프로인데 이 정도 길이보다 더 남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도 지금 물병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열 공간은 일단 2열 원터치 폴딩으로 한번 젖히고, 오, 이렇게 슬라이딩까지 되는구나. 신기하네. 자, 들어가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들어가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당겨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근데 생각보다 3열이 여유롭다. 근데 다만 이제 2열에서 3열로 넘어올 때는 요 아래 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세 자체가 약간 이렇게 바른 자세를 연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일단은 어린아이들한테는 확실히 많이 여유로울 것 같고요. 저처럼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은 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자세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런 시트가 굉장히 폭도 넓고 이 다리가 이렇게 너무 직각으로 떨어지는 것만 빼면은 확실히 이 소렌토의 차체가 길어졌구나를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휠베이스가 35mm가 증가한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력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열에도 마찬가지로 편의사양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좌측으로는 송풍구와 USB 포트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송풍의 세기까지 좀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드룸은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이 레그룸 공간은 괜찮은데, 이 공간이 제가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받드세우면 여기 이렇게 좀 닿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카이즈유가 추천 트림과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노블레스 트림과 6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서 총 견적 금액은 3,832만원입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는요, 48개월 기준 선수금 없이 월 584,000원입니다. 카이즈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